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 그 중에서도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설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맛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기원전 8000년경에 뉴기아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한 이후에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뉴기니에서 처음 재배가 되었다가 유럽을 거쳐서 실제로는 아메리카까지 확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설탕은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사탕수수가 길게 자란 다음에 사탕수수를 전부 다 잘라서 잘 말린 다음에 쪄서 가루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유럽에서 설탕을 가져온 이후로 설탕은 유럽에서 굉장히 사실은 귀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간간이 사실 맛을 볼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사이에서 설탕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굉장히 높았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유럽인들의 설탕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은 아주 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설탕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도 전파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런 아시아에서는 설탕보다는 오히려 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 비가 많이 내리고 실제로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춥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지 그런 지역들에서는 사탕수수가 잘 자라지 않아서 오히려 실제로는 설탕보다는 다른 어떤 이제 단맛을 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설탕이 유럽에 좀더 널리 전파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설탕이 더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설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왕족이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민들 사이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설탕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슬람을 통해서 설탕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유럽에서는 설탕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듯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흰 통에 안에 있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뭐를 마실 때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것이 이제 거의 관습처럼 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를 사실은 표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표식으로 기능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꿀을 많이 사용했다가 설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설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설탕을 공급하려는, 설탕을 가져와서 비싸게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이 몰락한 이후로 이제 이슬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와 유럽, 특히 지중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상 교역권을 제패한 이후로는 이슬람 제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인도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설탕을 가져와서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설탕과 향신료를 가져와서 유럽에서 판매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자, 콜럼버스는 원래 인도로 가고 싶어 했었고, 인도에 도착해서 실제로는 설탕이라든가 또는 향신료, 특히 후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사실은 방위 계산을 잘못했고, 거리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도에 도착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바하마제도, 카리브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처럼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났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명칭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에 도착했던 콜럼버스는 네 차례에 걸쳐서 바로 이 지역을 탐험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지역이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향신료라든가 또는 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찾았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제도에서 재배되고 있던 사탕수수를 이 지역으로 가져가서 심었습니다. 굉장히 잘 자랐어요. 특히나 카리브 연안은 비가 많이 오고 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탕수수가 굉장히 잘 자랐고 이 지역을 기점으로 중남미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들의 사탕수수가 굉장히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식민지, 특히 중남미 아메리카 여러 지역들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농장에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결국 유럽의 자본과 그 다음에 식민지 노동력을 결합시킨 그런 농장의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많은 유럽인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주로 이제 흑인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서 사탕수수를 재배했던 플랜테이션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재배됐던 사탕수수로부터 만든 설탕은 그 달콤함의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강제 노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설탕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과 실제로 그 설탕이 어떻게 다시 아메리카로 전파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